자,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은 뭘까요? 중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제 좀 이따 제가 뭐 좀 자세하게 강의하겠지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육체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또 외적인 어떤 그런 뭐 스펙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더 갖추는 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속사람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을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꾸려고 관심을 갖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중심, 하나님만이 보시는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구정동에 이렇게 가보면 현대백화점부터 쭉 안세병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쭉 보면 은 하나 걸러 진짜 하나씩 성형외과가 있어요. 하나 걸러 하나씩. 성형외과가 거의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 부자 동네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성형외과가 많은데 또 병원마다 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치료를 위한 성형외과가 아니고 이제 미용을 위한 것이죠. 미용을 위한 것. 자, 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데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줘요?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또 반증해 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여튼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외모를 다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물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는 얘기가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보다 어떤 선수는 운동을 조금 못하지만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 더 스타가 되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외적인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학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가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네? 정말 신체적인 조건이 예쁘고 잘생겼거나 학력과 경제력과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면 그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빼어난 외적인 조건을 가졌지만 인간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낙제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보지 않고 그런 것만 보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됨 혹은 그 사람의 훌륭한 성품 또는 도덕률 또는 신앙과 같은 이런 속사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세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선택하고 기름을 붓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오늘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외모를 탁 봐버렸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오늘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거기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외모를 보지만, 인간들은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하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중심은 이제 속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이죠.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 할까요? 그걸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신경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한번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했지 누구인지는 말씀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새가 그 이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이제 데려오라 그랬어요. 사무엘 앞으로 이제 아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순서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이제 다윗 앞에 딱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본 순간 아, 이 사람이다. 그냥 확신을 해버렸어요. 다른 애들 보지도 않고 에? 그냥 말 한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아, 이 사람이다 하고 딱 확신을 해버렸습니다. 자, 사무엘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신을 내렸을까요? 에? 하나님이 가서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택하라 그랬는데 장남 엘리압이 딱 앞에 지나가자마자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뭐야 이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본 거예요? 용모와 신장, 키를 본 거죠. 키를 본 겁니다. 자, 사무엘의 이 판단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다른 애들은 보지도 않아. 보자마자 에? 그가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또 키가 컸던 것 같습니다. 키가 훈출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럼 뭐 남자로서 뭐 에? 왔다죠. 에? 그거를 딱 보고 순간 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저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람 택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그 용모와 키만 보고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너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생겼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고 뽑는데 하여튼 그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래요. 얼굴과 키도 커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 얼굴은 잘생겼지만 키가 작은 저를 담임 목사로 뽑은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키도 커야 되고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목사가 영어 잘해서 뭐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나? 정신 나간 사람인데 예? 뭐 영어 잘해 영어는 얼마큼 해야죠. 그래야지 뭐 주석도 읽고 책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우습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 두 가지 잘생겼다 키 크다 딱 눈에 보니까 훈칠하고 그냥 잘생겼으니까 이 위대한 사무엘도 순간 그냥 거기에 편견을 가진 거죠. 아, 얘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아니고 엘리압이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도자 하나가 잘못 뽑히면 나라에 이 재앙이 와요. 재앙이. 자, 이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했다가는 사무엘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배필을 구하거나 사람을 들이거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과 대조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하나 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24장에 나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내 친족 중에 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맹세기도까지 시켜가지고 낙타 10마리를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죠. 구해오라고는 얘기했지만은 누구를 데려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내 친족 집에 가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 10마리를 끌고 그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나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우물가에 이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야, 이거 누구를 뽑아가지? 예?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이걸
주인이 다 이름을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이제 이걸 혼자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종의 아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의 그 주인의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이 이삭의 며느리 부인이죠. 부인을 뽑는 일인데 이게 잘 뽑아가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키도 늘씬하고 몸매가 아름다운 그런 여성을 기준으로 삼을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좋은 가문과 또 돈도 좀 있고 경제력을 갖춘 집안에 그런 딸을 뽑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사람을 택하거나 배우자를 택하거나 이럴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은 그런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뭐라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 이 우물을 길을 오는 여성 중에서 우물물을 내가 물을 한 그릇 달라고 그럴 때 우물물을 기꺼이 내려가서 길어가지고 나그네인 나에게 친절하게 우물물을 줘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낙타 열 마리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 그 여인을 내가 내 주인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그거의 증표로 되겠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뭘 봤다 그랬어요. 하나를 봤죠. 친절. 낯선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친절하다면 그 친절함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중심이 뭐냐면 친절함이에요. 친절함.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봐도 친절한 사람은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오래전에 잠깐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좀 백인들이 사는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건방집니다. 에? 그래서 이제 영어로만 물어보고 그러면은 알아들었으면서도 발음이 좀 안 좋잖아요. 아,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렇게 좀 이 태도가 벌써 거만해요, 얼굴이. 근데 학교에 가면은 백인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친절해. 왜? 학교에 다 누구예요, 직원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어를 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씀하세요? 당신은 영어도 하고 당신 나라 말도 하고 다 잘하는데 나는 영어밖에 못해요. 당신은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굉장히 친절해. 그 친절한 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낯선 사람이나 나그네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주인의 아들의 부인을 택하는 건데요. 그 기준을 외적인 기준에서 삼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본 거죠. 친절한 여성.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 믿음 좋고 아름다운 여인, 뭐 외모도 아름답지만 리브가는 정말 믿음이 좋고 친절한 그런 여인을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잠깐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키 크고 얼굴이 잘생긴 엘리압을 왕으로 뽑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말콤 그래드웰이 쓴 블링크라고 하는 책, 제가 옛날에 좀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순간에 딱 한번 보고 사람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력서를 보고 뒷조사를 하고 뭐 이래도 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라는 거죠. 사람을 많이 겪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일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딱 보면 첫인상을 보면 딱 느끼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며칠 동안 알아본 정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이제 그런 책인데 그래서 블링크예요, 블링크. 근데 우리의 그 직관의 능력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뭐냐면은 편견이에요. 편견이 쳐들어오면은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대기업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얘기하는데 대기업의 CEO들을 이제 쭉 봤는데 대기업의 CEO들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은 리더십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CEO를 이제 총빙할 때 뽑아올 때 키가 큰 사람들이 많이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대한 기업들에 보면 CEO들 키가 다 작아. 예? 그래서 그들은 편견의 사례를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이제 CEO를 뽑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벨 얘기가 다 나옵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도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얼굴이 이쁜 여성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 있는데도 그 대부분 연구를 해보면 얼굴이 이쁜 여성일수록 그 형량이 적게 나온다. 형량이. 진짜로. 왜 그러냐. 판사들의 마음속에 편견이 있는 게 뭐예요. 저렇게 이쁜 여성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편견에.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위대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이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다가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것을 못하게 했죠. 에? 외모를 보지 말라. 신장만 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이또다. 아, 뭘 안다고 자기가 엘리압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야. 아무 얘기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정보조차 들은 적도 없어요. 예? 그럼 블링크를 잘하려면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키 크고 잘생겼으니까 아,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어쩌면 사울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울도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막으시면서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 버렸다고 하는 말은 이 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거부하다는 말입니다. 거부하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리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리젝트. 어떤 영어 성경에는 리퓨즈 이렇게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거절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은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번역한 성경인데 거기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입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는 하나님 왜 버렸어요 그 사람을? 네?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엘리압은 겉모습은 그럴듯했지만 속사람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이제 나옵니다. 17장에 가면은 엘리압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우리 미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8절 사무엘이 첫눈에 반했던 엘리압이 실제로는 그 속사람이 굉장히 찌질이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이제 엘리압이 자기 동생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17장에 가면 나오는데 저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거인 장군이 있죠. 그 거인 장군이 나와서 하루 종일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조롱하는데 지금 엘리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사람 보고 겁에 질려 아무 한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형들 도시락 가지고 이제 전선으로 쫄랑쫄랑 이제 다윗이 왔다 보니까 아이 저쪽에 블레셋의 저 거인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계속 지르고 있는데 여기 아무 소리 못하고 겁에 질려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린 다윗이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는데 어떻게 여기 군대에 나가서 싸울 자 하나도 없느냐.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제안하면 사위로 삼겠다 그래요. 막 이런 말을 이제 막 해주는 거죠. 그 다윗이 이제 자기가 막 나가서 싸우려는 말을 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형 엘리엡, 큰 형인 이 엘리엡이 다윗은 여덟째 아들이고 이건 큰 아들이에요. 엘리엡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네?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노을 화를 내는 화를 누구한테 내야 돼 지금? 골리앗한테 화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대가 분노에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찌그려서 숙이고 있는 자가 자기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한테 화살을 절로 겨눠야 되는데 일로 겨누는 거예요. 이게 찌질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네가 교만하다는 둥,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는 둥, 아니 그 분노를 저 골리앗한테 쏟아붓고 나가서 싸워야지. 거기는 한 소리도 못하면서 숨어서 있으면서 여기 저 자기 동생 나가서 싸우려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한 놈이라 그러고 막 시기심이 발동해서 막 이렇게 엘리압이 하는 거죠. 이게 엘리압의 본 모습이에요.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지만 그의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 속사람은 형편없는 찌질한 사람이에요. 찌질한 사람.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를 다 망가뜨릴 뻔한 거예요. 망가뜨릴 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외모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 그런 것들만 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네요. 그런 것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신앙적인 자산과 인격적인 자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선택. 누굽니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자기 집의 사위나 며느리를 선택할 때에도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우리 교단에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그 틀을 세우신 분이 박형경 박사님이신데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 얼굴도 뵈지 못했고 그분의 아들인 박아론 교수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박아론 교수님이 저희 가르치면서 이제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일화를 가끔씩 얘기해 주십니다. 이 교수님 굉장히 재미있으신 교수님인데 개그맨보다 더 웃겨요. 이 교수님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웃겨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만날 때 얘기해 주는데 박형현 박사님은 정말 우리 교단을 다 세우다시피 한 사람이죠. 세우고 그 조직신학책을 다 써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박형현 조직신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키가 작고 저보다 더 작고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저는 이제 아담한 거죠. 아담하고 얼굴은 잘생겼고 그렇게 되는데 그건 못생겼어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진짜로 보면 볼품이 없어 한마디로 이렇게 볼 때. 근데 이제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사모님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이제 중매를 어떤 자매님이랑 중매를 보는데 그 자매님이 와서 딱 앉아있다 보니까 박형영 박사 들어오는 거 보고 박형영 전도사 얼굴을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기 엄마가 완전 한눈에 그냥 거절이래. 한눈에 거절.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줬나. 이런 표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냥 갔대요. 그냥 헤어졌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가는 그 자매를 붙잡고 아이 그냥 가지 말고 오늘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주일 오후 설교가 박형영 전도사 설교인데 설교는 한번 꼭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겉모습만 보지 말고. 아 그래서 하도 사모님 간곡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사모님이 와서 주일날 오후 설교하는 박형영 전도사 설교를 듣는데 우와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도사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해가지고 결혼해서 자기가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외모는 너무나 작고 못생기고 볼품이 없어. 그것만 보고 갔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그 스필집을 하나 읽었는데 그 작가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작가가 옛날에 내가 해준 것 같아 이 얘기도. 한 작가가 하는 말이 자기 후배 중에 진짜 진국이 있대요. 뭐 이제 성실하고 사람이 품성이 너무 좋고 성격도 좋고 생활 능력도 있고 정말 남자 중에 남자고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빠지는 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모가 이렇게 좀 많이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선을 수십 번 봤는데 다 퇴짜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뭘 본다는 거야?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얼굴을 본다는 거. 뭐 다 보겠죠. 뭐 보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 대자를 맞아. 그래서 먼저 한번 이제 마지막 손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이번에 지금 대자 맞으면은 내 이제 다시는 이제 손 안 포기한다. 결혼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이분이 딱 손 보는 자리에 딱 나갔대요. 그래서 먼저 가서 앉아있는데 아, 저쪽에서 문 들고 자매가 딱 들어오는데 여성분이 아, 키도 늘씬하고 훤칠한데 너무 미인인 여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으로 가슴이 철렁하면서 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앉길래 아 사실 내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내 얘기는 한번 들어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얘기만 한번 들어주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때까지 몇십 번 보면서 손 보면서 퇴짜 맞은 얘기며 살아온 얘기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자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깔깔대고 웃다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에? 눈물도 흘리다 이걸 다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에? 결국 그 자매랑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굉장히 이쁘고 느슨한 자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그 자매는 사람이 뭘 봐요? 중심을 봐, 중심을. 우리 아버님 고향에서는 중심이라고 안 그러고 둥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이런 말. 야, 그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둥심이 있어야 돼. 우리 아버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둥심이 있어야 돼. 그럼 야는 것 둥심이 바른 애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북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 껍데기, 예? 껍데기에 현혹되어 있는가.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 아닙니까? 자체. 사무엘도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에게 7절 마지막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히브리 말로는 레바브. 레바브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우리 마음이라고 주로 번역을 해요. 마음. 영어 성경에는 보면 하트라고 번역을 해서 하트. 사람의 육신의 중심엔 하트, 심장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거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속사람.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의 본질. 예?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집안이 좋고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잘생겼고 키가 크고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진짜 인간됨. 예? 그 사람의 그 진짜 좋은 품성,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도덕률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모에 신경 쓰고 나의 스펙에 신경 뭐 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신경 쓰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간성과 여러분의 인간됨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복 드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얼굴도. 자 보겠습니다. 자 2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7명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2세 아들 중에 한 명 내가 택하라 그랬는데 아들도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있대요. 아이,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금자식 그냥 내 지금 막내이 하나 있는데 여덟째 아들 지금 양치라고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집에도 못 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조차도 별로 에? 양치고 있다는 거 양치고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별로 이렇게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세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왔는데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그랬으니까 아마 다윗도 못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이 붉고 형들에 비해서 나이는 이제 어렸지만은 꽃미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꽃미남이었다면 뽑은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봤죠.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길 바로 얘다. 바로 얘다. 막내 아들. 얘를 내가 택했다. 그러니까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기름을 붓는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 왕으로 세운다는. 왜? 왕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걸리면은.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붑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그냥 형들은 어떻게 좀 해가지고
공부시켜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어떻게 지금 같으면 서울로 보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서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 막내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농사 짓고 양이나 치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아들인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한 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불러오지도 않고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여기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개를 사랑했다는 거죠. 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일곱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개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다윗을 기뻐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얼굴이 붉고 얼굴이 꽃남이 미남이라서가 아니겠죠. 예? 뭘 기준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신앙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을 보신 겁니다. 자, 다윗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였죠. 그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몇 날 며칠을 들에 있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나이 때 학생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외로운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양들과.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했고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작곡했고 그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시를 쓰고 그러니까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놀기.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 그게 다윗의 취미예요. 다윗의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가장 보람된 일이에요. 여러분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손잡고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재미는 세상에 있고 딴 데 있어서 아니 교회 와서 한 시간 앉아있는 거 아니 죽겠어 그냥 빨리 끝나 가고 싶어. 그러면 병든 사람이죠. 병든 사람. 이 다윗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철저히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적으로도 왕이 될 지도자가 될 자질을 이미 보이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게 이제 그 양을 지키는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17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17장을 미리 가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와서 막 이제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예, 그러죠. 보니까 이제 어린애 같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피똥이가 와서 예?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와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저 나가서 맞아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말리고 막 그러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못 나가게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나를 써주세요 왕한테 내가 싸우겠습니다 할 때 나를 왜 써야 되느냐 자기를 속이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다윗의 자기소개를 읽으면서 이게 뭐예요 지금. 다윗이 양을 지키는 거죠. 아버지 양을. 그런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뭐로부터 지켜요? 첫째는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두 번째는 맹수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와서 양을 잡아간다 그랬어요. 사자하고 곰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 사자하고 곰이. 그런데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어떨 때는 양의 새끼를 물고 가.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양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사명감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이 곰의 입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해왔다는 겁니다. 구해왔다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우리 이제 교회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은 자기 목숨을 바치더라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목숨을 걸고라도 끝까지 감당.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또 하나는 이 자기 소개를 보면은 양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그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양들이 죽게 생겼을 때 쫓아가서 자기 양들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어떻게 해요?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양을 득탈하면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을 키우는데 두 가지 목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돈을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지켜주는 그런 삭군, 삭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또 한 사람은 자기 양을 직접 자기가 하는 이제 목자,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자기 양이에요. 삭군은 자기 돈 받고 하지만은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양을 죽이려 하려면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거 구하겠어요? 그냥 자기 것도 아닌데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양들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다윗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일, 그 사람이 하는 작은 일 하나를 맡겨보고 테스트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 그 일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맡겨놔도 그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사명감에 투철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자기 양들, 대통령이라면 자기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사라면 자기 교우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구역장님들이라면 자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사라면 자기에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명감 있게 목숨을 바쳐 사역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거예요. 그냥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 레바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자기 아들이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놈 내가 데리고 농사나 져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한 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은 다르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다윗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많은 자녀들이 다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이제 부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 말에는 이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의역을 했는데 이제 원어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외로운 세상의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찾아왔어요. 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기 영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는데 이 원래의 뜻은 숨이나 혹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숨, 바람. 바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해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 똑같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 근데 뭐 신약시대에는 다 임해 계시지만은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써요. 네? 성령님이 다 임해 계시지만 자꾸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셔요. 근데 내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가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 눈으로 볼 땐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드라이브해 가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가는 사람 분이 하나님이실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5장 18절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은 여러분은 뭐 술을 안 취해봤겠지만은 술 취하면은 뭐가 나를 지배합니까? 알코올이 나를 지배합니다.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내 몸 하나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래서 술 취하면 막 어떻게 해요? 막 예? 비틀비틀 막 거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어느 놈은 술 취해가지고 밤에 자다가 그 냉구가 빼치카 옆에 가서 실례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게 화장실인 줄 알고. 야, 술 먹으면 개가 되는구나 진짜. 왜? 맨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통제한다고 아, 한 잔 마시자 그러지만 알코올이 딱 한 잔, 두 잔, 세 잔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해가지고 예? 술이 들어가서 알코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이렇게 대꾸시켜놨어요. 말씀에. 그런 것처럼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갔어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은 늘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인도하는 사람 다르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죠? 얼굴 표정도 성령 인도하는 사람 보면은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 자체가 아까 말했던 그 친절함, 그 사랑, 그 배려, 관심, 훌륭한 인품, 도덕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죄악된 나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해가는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칭찬받고 쓰임받게 하소서. 세 번째,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